어제 전화를 한 대학에 5일장 끝 무렵에 갔더니 파장이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파장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만 원어치를 샀는데 한 팔팔 뛰는 전화를 한 달아에 그냥 만 원에 떨이로 가져왔는데 아 가져와서 그냥 작은 것들은 골라서 부드러운 것은 전어회를 해서 미나리 넣고 무쳐서 먹고 또 이제 칼집 내서 소금구이도 하고 이제 오늘은 또 전어에 칼집 내가지고 양념구이를 했어요. 그 마늘이랑 이제 이 생강 약간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거기다 참기름 좀 넣어서 이렇게 구웠더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밥한 그릇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.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참 저기 전어는 양념장 맛이에요. 소금구이도 좋지만 나는 이렇게 참기름이랑 이렇게 마늘이랑 넣어서 양념장에서 뜨거운 밥에 먹었을 때 전어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어. 입맛도 돋군데요.